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뭘 달성하게 하는 거, 능숙하게 하는 거는 다 습관 행동이죠.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감각, 운동, 기억을 다시 이렇게 보면 감각에서 즉각 반응을 하게 되면 반사행동이 되죠. 즉각 반응. 네. 그렇죠. 이게 하는 게 뭐냐면 감각에서 즉각 반응을 하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물이라고 그러죠. 개나 고양이. 뭘 피한다든지. 그렇죠. 피한다든지 예. 깎게 문다든지. 네. 중간이 없잖아요. 예. 예. 중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든지 회피. 그래서 반사행동. 예. 반사행동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즉각 반응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감각에서 곧장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억을, 자,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은, 우리 인간에 와서 운동은 반복 시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의 루프가 형성되죠. 네. 반복하니까네. 네. 대충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운동도 루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회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운동의 회로는, 자, 뒤에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뭐냐 하면 직접 회로, 간접 회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고, 이거는 노고. 예. 그래서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게 운동이잖아요. 운동의 루프가 만들어지면 이 루프가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이게 굉장히 공고화되죠. 네. 운동 루프가 공고화된 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바로 습관이라고 하죠. 아. 습관은 행동이죠. 네네네네. 습관 행동이 돼요. 아. 오케이? 운동이 반복이 돼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상당히 많이 같아요. 예. 이쪽까지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많이 달라요. 네. 여기까지는 다행히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냐면 운동이 반복. 여기까지는 뭐 안 들어갔죠. 기억이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내가 분리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기억을 들어가면 기억에서 행동이 나올 때 그걸 인지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인간의 행동입니다. 요건 동물의 행동이고.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 반응. 특히 곤충들은 더 명확하죠. 더 그렇고. 그래서 감각, 운동, 기억으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상당히 많은 게 딱 덩어리져 보여요. 네.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반사행동에서 우리는 진화가 어떻게 되나 반사행동에서 습관행동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거예요. 인지행동으로. 예. 그래서 동물들은 습관적 반응이 약해요. 의외로. 네. 인간의 행동의 43%는 습관 반응입니다. 굉장히 뭐 수학자든 일반 노무자든 다 동일해요. 이거 하나로 유명한 심리학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 반응, 습관적 동작,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진화에서. 예. 예. 굉장히 우리가 뭘 달성하게 하는 거, 능숙하게 하는 거는 다 습관 행동이죠. 뭔가 그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 행동을 만들어내는 네. 그 과정을 뭐라 하냐면 훈련, 의도적 연습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의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의도적 연습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반복 숙달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의도적 훈련에서 요거에 신중하게 설계된 의도적 훈련이 지금 이제 굉장히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입니다. 스케이트 아. 선수도 모든 걸 다 훈련하는 거고 자기가 잘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걸 딱 띠내갖고 반복 훈련하잖아요. 아. 그러면 굉장히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뭐 스타트면 스타트, 코너면 코너. 그렇지, 그렇지. 굿. 아. 예. 모든 게 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90% 다 잘하는데 병목. 가장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아. 그걸 딱 분리해갖고, 이걸 맥락 분리라고 그래요. 맥락 분리. 그래서 맥락을 분리해갖고, 예.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의도적 훈련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의도적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으로 가서는 인간이 기억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서는 바로 적극적 반응을 했는데 인간으로 와서는 뭐냐면 지연된 반응을 한다는 거야. 지연된 반응하면 뭐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반응을 지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동물이랑 곤충이랑 다를 거 없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하는 지연 반응이 바로 그렇죠. 인간의 기억이 덧붙여진 거죠. 이때 이제 생각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연 반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떤 평가를 하려도 지연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지연 반응에 꽃이 핀 게 바로 예술이죠. 아, 예술. 그럼요. 자, 예술품을 우리가 보는 순간 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명하나, 저, 현대 미술관 가서 어떤 추상화를 본다 합시다. 아. 한순간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탁, 볼수록 저 밑에서 우룩하게 올라오잖아요. 아, 대단해. 아. 한순간에 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해. 저, 피카소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 베토벤의 그런 교향곡은 훈련받은 음악가들만이, 훈련받은 사람만이 즐길 수가 있잖아. 아. 예, 훈련 과정이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연된 반응, 그러니까 정서적 평가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감정적 네. 평가를. 네. 그걸 지연을 마야만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브레인은 그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묘한 쾌감, 묘한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의 기억이 있어야 그 위에 또 쌓아 올리고 하면서 지연 반응이 그렇죠. 더 정서도 자극을 하는 거네요. 아, 약간 거기에 네. 좀 욱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지연 반응 없이 딱 넘으면 웃기고 막 네. 성질 내고 막 네. 주먹 나가고 네. 그게 더 앞쪽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욱하는 사람은 엔진 마력수가 크다고 보면 돼요. 그게 처음에는 자 굉장히 그 스포츠카를 만들려면 엔진 성능이 일단 대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튀어나가야 되니까. 일단 대단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돼요. 아. 그다음에 정교한 제어. 제어 기능이 그거에 추가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 뭐냐면 골, 목표가 우리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골 디렉티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예. 전전도입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네, 이제 우리 브레인에서 네. 요 앞쪽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하려면 욱하는 걸 누가 누를 수 있겠어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죠. 네. 욱하는 걸 폭발하는 거는 감정의 분출이고 일종의 쾌감을 불러와요. 예. 스트레스를 해소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면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예. 참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참을 수 있는 힘 어디서 오죠?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죠. 아하. 그게 바로 이어서 일어나요. 프론탈 폴. 곧. 전전두엽. 그럼요. 전전두엽 중에서도, 자, 요, 좀 어렵습니다. 요 앞쪽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최고 앞쪽. 폴. 프론탈 폴에서 10년, 20년 장기 목표를 저장하고 있어요. 네. 저 아까도 물었잖아요. 우리 저 편집자님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랬죠. 네, 네. 언제 초등학교부터? 언제?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자, 텔레비전 뭐가 그랬잖아요. 네. 그게 뭐죠? 사회적 영향이. 사회화. 사회화한 거예요. 아. 그래서 대부분 생물학적 문제 같은데도 요즘은 봤더니 사회적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감정도 80% 이상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감정입니다. 우리가 뭐 되고 싶은 거.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한 개인의 자전적 히스토리 속에서 아 우리 집안은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이렇게 봐야 돼 뇌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좀 더 사회적 정서죠. 그게 장기 목표. 장기 목표는 대부분 사회에서 옵니다. 자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종묘 사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충성심이라든지. 명예심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감정이잖아요. 네. 이런 감정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가려움이라든지 자책이라든지 개인적 그런 우리 신체적 동반한 어펙티브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네. 뭐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네. 혼자 개인이 하루 종일 있어보세요. 예. 그때 감정은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픽 이렇게 분출해요. 이 네. 듀레이션이 짧아요. 됐죠? 혼자 있을 때. 사회적인 걸 다 그냥 끊어내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사회적 감정. 근데 사회적 감정은 어떻게 됐냐면, 네. 이렇게, 불어다운 분포를 갖게 돼요. 이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신이 되려면, 수십 년간을 한 왕을 모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그 충성이라는 이 감정의 시간적 폭이 이만큼 넓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정서의, 사회적 정서의 이 시간적 길이가 깊어지고, 커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이런 생리적, 정신적 현상의 뿌리는 네. 사회적 현상에서 온 겁니다. 음흠. 오케이. 예. 그 결정적인 게 장기 목표는 그 90%가 사회적 영향입니다. 아. 내가 과학자 되고. 예. 난 어릴 때 앞으로 올라가는 걸 신문을 봤거든요. 초등학교 네. 때. 네. 그럼 마음속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어린 어른은. 그 사회가 신문 준 거잖아요. 네. 과학자 집단이. 우리가 가는 모든 자기 인생의 목표는 내 개인이 만든 거 아닙니다. 사회가 신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떤 뭐 꿈을 이룬다라고 할 때, 목표를 갖는다라고 예. 할 때, 그걸 되게 신중하게 본인 스스로 쌓아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 브레인 또 이 최근 트렌드는 감정이든 모든 이 행동을 그 순수한 생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네. 생물학적 DNA 이런 기원도 당연하게 있는데 네. 그보다도 실제로 우리를 더 움직이는 것은 사회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평양에서 태어난 경우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경우 차이를 보세요. 어떤 부모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크잖아요. 후천적이고 사회적인 게. 그렇죠. 사회.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거예요. 예. 사회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 인간 정신의 현상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이거 감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저거 어제 밤 10시 해가다가 오늘 잠이 안 와갖고 열대야가 좀 있잖아요. 네.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이거 완성한 겁니다. 그 새벽 기운이 좋아요. 일어나갖고 이거 완성됐는데 하고 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봐주면 감각에서 곧장 행동으로 운동으로 하면 행동이라 안 부릅니다. 네. 반사. 이 행동이라 적지 않으면 반사 동작입니다. 이게 동물 많은 거예요. 곤충, 동물. 네. 지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운동을 반복하면, 자, 요거 조금 더 말씀드려요. 운동을 반복하면, 자, 브레인에서 빨리 그럴게요. 자, 이쪽이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 요 운동 요거서, 요렇게 회로를 돌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갖고, 자, 운동 회로가 반복이 될 때도 처음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도. 네. 의도를 촉발해 주는 건 요쪽입니다. 예, 도소레트랄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그래요. 요쪽이고 요쪽은 프리모터 이렇게 됩니다. 대장선입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첫 트리거. 예. 촉발을 이렇게 주면 이게 돌아가죠. 운동 루프 돌아가죠. 근데 이제 뭐 술 먹고 나쁜 소리예요.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중독이 돼 버리잖아요. 예. 색깔 이게 이제 회로가 돌면 이 회로가 처음에는 야의 그 액티베이션을 계속 받아요. 특히 공부 같은 거는 한두 번 해갖고 공부 즐길 수 없잖아요. 네. 몇 년, 몇 달 계속 밀어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하기 싫어도 계속 야가 하도록 의욕을 일으켜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가 발진이 돼요. 자동화가 돼요. 자동화 됐다는 말은 뭐냐면 요게 클러치를 풀어줘요. 야는 독립해버려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돼요. 처음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인지 루프가 돌아요. 예. 인지 루프가 계속 돌면,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야가 계속 야를 반복시켜줘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요 회로하고 요 회로가 분리돼요. 요 분리되는 시점을 석관화라 그래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석관화가 되면 자동화가 되죠. 예. 자동화라는 건 배터리 없어진다는 말이죠. 네. 요 앞쪽이 배터리요. 됐죠.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 스탑할 수 있느냐? 스탑 못해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욕망도 이긴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예. 분리되는 순간 내 안은 이제 자가발진해버려요. 아. 이제 스탑 못해요. 먼저 중독되는 거지. 아. 그래서 촉발은 약해줬다는 거예요. 예. 촉발은 약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지 루프하고 인지 루퍼, 그 다음에 운동 루퍼, 그 다음에 정서 루퍼. 요 세 가지 회로가,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 루퍼, 인지 루퍼, 정서 루퍼. 그러면, 자, 요걸 운동이라 합시다. 요걸 정서라 합시다. 요걸 인지라 합시다. 이 세 개가 인간한테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테니스 게임 생각해 보세요. 자, 테니스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신이 발달해야죠. 네. 운동을 탁탁 하고 상대방, 알죠. 운동을 잘하려면 타인이 움직이는 이걸 수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인지 시스템이요. 아, 저 친구 절로 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예측을 해야 되죠. 네. 인지 시스템으로 가죠. 그것만 되나요? 성부고성이 있어야죠. 성부욕이 있어야죠. 네. 욕망이 있어야 되죠. 그 욕망이 작동해야 돼. 정서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개 한 가지 돌아가는 게 인간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럼 요거 갖고 학습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요 다 그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습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학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면 감독 학습.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강화 학습.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비감독 학습. 자, 이걸 뭐냐면 감독, 슈퍼바이즈 러닝이라 그래요. 바로 손해가 하는 겁니다. 손해. 주로 손해가 합니다. 운동. 자, 농구 코치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코치가 딱 그 자세, 그 딱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그 정해진 답을 최대한 가까이 가는 몸 운동을
학습하는 거예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보상학습 같습니다. 계속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네. 개훈련할 때 강화학습을 합니다. 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이득이 되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강화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의 가장 특수한 예를 봅니다. 이건 동물이 다 합니다. 두 개는. 그런데 예. 인간, 어쩌면 인간밖에 못하는 게 비감독 학습입니다. 비감독 학습은 뭐냐면 바로 지식을 통해서, 지식, 기억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뭘 하냐면 스스로 바로 어소시에이션,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기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을 보면, 이 브레인 요 피지를 보면, 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층이 6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심피지를 하는데, 이게 전체 해봤자 2에서 5mm 밖에 안 돼요. 여기 이제 보통 4번 층에, 그 다음에 뭐 5번 층에 이렇게 피라미드 누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1번, 2번 층은 연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자, 빨간색. 네. 여기에 네. 이쪽 밑에서부터 세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다 스프레이 쿨러처럼 뭘 뿌려줘요. 네. 예. 여기 보면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NE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로토닌 5HT 이런 케미칼을 뿌려주면 여기에 효율이 높아져요. 뿌려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들 사이에 서로 연계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통해서 네. 예, 맥락적 연결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학습합니다. 네. 자가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없어도 감독이 없어도 한다는 거죠. 선생이 없어도 감독, 선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는 학습. 예,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나아서 다른 색깔. 예, 또. 자, 그래서 인간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인간이 가능해진 게 뭐냐면, 네. 예, 의도적 훈련이 가능해진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네. 학습은 감독 학습, 강화 학습, 비감독 학습. 이 비감독 학습이 바로 전문가 대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이걸 하셔야 돼요.